현통은 태수 양정, 폐하의 현명한 답을 기다렸습니다. 양정. 예. 짐은 원군을 보내지 않겠다. 폐하, 그 말씀은 한나라와의 교역 단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원군은 바라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군을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재개된 교역을 단절시키는 것은 한나라가 졸렬한 나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부여에 행한 무례함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미를 드릴 테니 다시 한번 숙고하십시오. 천만만 번 숙고해도 집의 답은 똑같다. 물러가라. 한나라족에 대항한 서남이족은 한줌의 죄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이후 우리 황제께서는 부여국도 서남이족과 똑같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 이놈 네 황제에게 일러라. 짐은 언제라도 맞서 싸우겠노라고. 한줌의 죄가 되는 나라는 부여가 아니라 바로 한나라라고 말이다. 꼭 그리 전하겠습니다. 모두 들어라. 짐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거론치 마라. 예, 폐하. 대장군. 예, 폐하. 지금부터 부여의 모든 군사 편제를 전시 체제로 바꾸고 한나라의 군사 도발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하라. 대장군 후취, 폐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여미을님, 폐하께서 한나라의 원군 요청을 거부하시고 군사 편제를 전시 체제로 바꾸라 명하셨습니다. 전구장군은 지금 곧장 사투대의 전령을 보내 사투대의 제가들에게 군량과 군사들을 점검하게 하고 폐하의 명에 따라 신속히 움직일 준비를 하라 이르시. 예, 대장군. 김 장군은 성 안팎의 군두들에게 명하여 식량과 무기를 점거해 구름 싣도록 하시오. 예, 대장군. 다들 이렇게 앉아만 계실 요량입니까? 폐하께 전쟁은 불가하다. 이 간언이라도 드려야지요. 궁정사자, 이미 늦었소. 이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와의 전쟁이 불가하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신하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폐하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현토군 태수라도 만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끔 교섭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허, 양정의 무량을 보지 못했습니까? 원군을 다시 보내겠다고 하지 않는 한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문제는 소금입니다. 소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백성은 물론 군사들도 죽고 맙니다. 반드시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폐하 신녀께서 납시었습니다. 들라와라. 무슨 일이요? 폐하, 저는 지난 열흘 동안 제 모든 기력을 다하여 부여의 앞날을 기원하는 천재를 올렸습니다. 어찌 한 번도 발걸음을 하지 않으신 겁니까? 참으로 야속하십니다. 짐은 신궁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어. 그 일을 따지러 온 것이라면 그만 물러가시오. 폐하, 이 여미율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온전히 여미율로만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신녀가 되기 이전에는 태자이셨던 폐하만을 마음에 담고 산 여인이었고, 신녀가 된 이후에는 오로지 부여만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제 평생 폐하와 부여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미율이 그랬던 것처럼 짐 또한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온 존재가 해못이요. 여미율이 해못에게 저지른 그 참담한 짓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짐의 상처는 짐이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이요. 한나라와 전쟁을 불사한다 들었습니다. 그렇소. 한나라와 전쟁을 치러 승산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폐하께서는 지금 저와 신궁에 대한 감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무모한 판단은 전지신명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발 부여를 위해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하십시오. 하면 부여를 괴롭혔던 한나라에게 일만 군사의 피를 흘려야 천지신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천지신명을 빌어 짐의 눈과 귀를